중국 언론이 탕웨이가 한국에서 태교 및 산후조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24일 중국 둥저우칸은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한 배우 탕웨이가 지난해 서울의 유명 산후조리원을 찾아 예약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. 이 매체는 이어 탕웨이가 지난해 말 서울을 방문해 산후조리원과 병원을 알아보며 출산 준비를 했고 그 후 임신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한편 탕웨이는 영화 만추로 인연을 맺은 김태용 감독과 2014년 여름 결혼했으며 탕웨이는 1년 반 만인 지난 2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.